안녕하세요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어느새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그 봄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? 직업은 못 소개하겠습니다. 저는 봄이 되면 산가들에 있는 우리 사냥초나 우리 들꽃을 구경하고 또 이 녀석들이 어디에 잘 피어 있나 그것을 또 관찰하기 위해서 산과 들로 나가 보는데요. 자, 그렇다면 우리가 봄에 만날 수 있는 우리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산야초를 이용해서 건강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. 봄 알면은 민들레가 저는 특별히 이렇게 마음에 와 닿거든요. 민들레는 우리 조상님들 때부터 음식의 재료로서도 굉장히 친숙했고요. 또 차로서도 굉장히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민들레가 가슴에 와 닿고요. 또 하나 식물을 꼽자면은 쑥이라는 식물이 또 제 가슴에 이게 와 닿는데요. 쑥은 역시 이제 우리 조상님들이 때부터 드셨던 친숙한 식물이면서 음식의 소재뿐만이 아니라 또 쑥에 얽힌 그런 우리 또 전설도 있지요. 그래서 쑥하면은 특히 여성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식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먼저 이제 민들레나 쑥은 환경이 좋은 데서 재료를 채취하는 게 좋겠습니다. 먼저 이제 이 쑥과 민들레를 홈이나 약간 날카로운 송곳 같은 것을 이용해서 채취를 하신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세척하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. 세척을 잘 하시고 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게 쑥인데요. 요거는 이제 그늘의 건조를 잘 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이제 그 온돌방에서 따뜻한 아랫목에서 건조를 해도 되겠고요. 지금 보시는 것은 민들레 뿌리와 민들레 잎인데요. 민들레 역시 뿌리와 잎을 분류를 해서 잎은 금방 건조가 되고 뿌리는 건조 시간이 좀 깁니다. 이렇게 건조를 시킨 다음에 물기가 약간 촉촉한 것들이 거의 증발이 되었을 즈음에 프라이팬을 깨끗하게 씻어서 약한 불로다가 타지 않게끔 한 5분 정도 이렇게 이제 뭐 땅콩이나 뭐 참깨를 볶아내듯이 그렇게 열을 가해서 볶아내면 좋겠고요. 아니면 무쇠숱이 있는 분들은 녹차를 덮듯이 뭐 보선이나 하동 가면 녹차 만드는 계절에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런 식으로 덮어내도 좋겠습니다. 방송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좀 시간을 아끼는 측면에서 민들레 뿌리를 먼저 넣습니다. 민들레 뿌리는 우려낸 시간이 한 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요. 민들레 뿌리를 먼저 집어넣고 나중에 민들레 잎을 넣습니다. 아주 적당하게 우려난 것 같습니다. 네, 제 앞에 두 분이 계신다고 가정해서 한번 따라봤고요.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. 네, 카메라 앞에서 마시는 게 굉장히 쑥스러운데요. 이 민들레가 갖고 있는 본연의 그 맛이 그대로 이제 우러난 것 같습니다. 입 안에서는 민들레 향기가 입 전체를 사하니 감돌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목을 넘겼을 때는 아주 부드럽고 또 담백하고 깔끔한 그런 차 맛이 느껴지고요. 몸 안에 들어가서는 이 민들레 좋은 영양소가 제 온몸을 이렇게 꽉 채워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다음으로 쑥차를 한번 제가 마셔보겠습니다. 네, 역시나 쑥이 갖고 있는 그 본연의 그 향과 맛이 그대로 전해지는데요. 쑥차는 이렇게 이제 우려서 드시고 나서요. 이렇게 이제 걸름망 속에 쑥이 보이시죠, 여러분? 요거를 이제 그 밀가루 반죽을 하셔서 쑥전을 부쳐 먹어도 좋습니다. 자, 한번 볼까요? 요거를 이제 밀가루 반죽을 같이 해서 이제 쑥전을 부치게 되면은 요런 모양이 됩니다, 여러분. 아마 집에서 해 잡수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. 무엇 하나 이제 버리지 않고 이렇게 또 음식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봄철 식물로서 쑥차와 민들레를 여러분께 추천을 해봤습니다. 요즘 이제 한식의 세계화에 맞춰서 우리 음식이 많은 분들의 또 세계 여러 나라에게 퍼져서 한식의 우수성이 돋보이는 그런 시기인데요.
또 한식과 맞춰서 이런 우리 이제 한방차를 또 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뭐 전통차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기능성 차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런 차를 곁들여서 여러분의 건강과 여유로운 그러한 삶에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.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.